자, 마이보험 체크로 가겠습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증거,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장기 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4만 6천 원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는 곧 비싼 보험을 팔아서 수익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왔다는 의미인데요.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마이보험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뜯어말린다고 합니다. 또한 마이보험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로 잘나가는 대리점에 비해서 저조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상담 후 강매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무료 상담입니다. 상담 후 귀찮게 하는 것? 네, 절대 없고요. 귀찮게 연락하는 것도 제로입니다.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가 하지만 결정은 소비자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마이보험 체크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보험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전화는 1800-7917, 1800-7917번이 되겠습니다. 네, 백선엽, 문제적 인물, 독립군 토벌하고 그리고 6.25 한국전쟁 때 민간인 학살했다. 이런 그 논란에 휘말린 인물인데 모두 전공이 있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거는 이게 만들어진 영웅 아니냐? 백선엽 씨가. 예. 만들어진 영웅 아니냐? 그러니까 전두환 시기 이후에 어떤 군 장성들, 그 원로 군 장성들을 미워하는, 신화화하는 그런 작업을 막 펼쳤거든요. 그런 와중에 백선엽을 6.25 한국전쟁의 전쟁 영웅으로 막 추대를 했던, 그렇죠. 네. 그런 추앙했던, 추대가 아니라 추앙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뭐, 이제 뭐, 안장이 결정된 마당에, 뭐, 이걸 엎을 수는 없는 문제고,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논란을. 저는 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뭐, 결사반대입니다만은, 지금 현행법상에 의해서 이렇게,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됐으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하고, 어쨌든 간에 이 독립 이후에 공과가 있더라도 해방 전에 친일 행위를 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친일 보고서 정도만 냈지 이분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뭐 소급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소급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느 수준까지가 친일파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규정하는 작업들을 한번 해야지만이 역사의 한 단계를 접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 이 간도 특설대라는 것은 굉장히 악질적인 그렇죠. 부대였어요. 그렇죠. 독립군을 예. 잡았단 말이에요. 독립군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시골에서 면장했네 일제시대 때 그런 거하고 완전 격이 다른 수준이 그겁니다. 총을 들고 독립군을 잡으러 다녔다는 것은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 행위를 오랫동안 해왔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또 공감하는 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자의적인 이 독립이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국군 창설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에 뭐 김홍일 장군이나 이런 뭐 독립군 출신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뭐 좀 사성 장군하고 군번 1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이 친일 경력이 있는 분들이 이 우리나라 군대의 초창기에 주류가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고 한편 제가 저도 요즘 전사를 제가 공부를 하거든요. 하는데 일제시대 때나 우리 저 해방 직후에 보면은 군인들이 무조건 돌격 이런 것밖에 없었대요. 전략 전술이 없었대요. 실제로 일본군이 2차 대전에 패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니폰도 들고 사무라이 정신으로 뭐 돌격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일본군이 이긴 전투도 보면은 대부분이 죽기는 일본군이 더 많이 죽어요. 이 생명 경시 풍조라든가 사무라이 정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분의 공과 자체도 다시 한번 봐야 된다. 과연 그 뭐 다부동 전투라든가 뭐 영덕 전투 이런 데서 어떤 구체적인 활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사를 한번 뒤집어 볼 필요도 있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과연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지. 네. 그 전쟁 영웅이라고 하면 영웅에 그 해당하는 뭔가 전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사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것 같던데 보니까. 지휘했다. 예. 뭐 이제 같은 이제 친일파 출신인데 김석원 장군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돌격하라 이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늘 제일 앞에서 돌격했대요. 늘 그 사단장인데도 제일 앞에서 돌격했다라는 그 사실이 증언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분은 어쨌든 간에 돌격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 이분이 지휘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유의 지휘를 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군악대 지휘 그런 건 아니겠지. 뭐 그것이 많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고 게다가 이분이 나이 40에 그 군대 끝까지 올라간 다음에 은퇴를 예편을 해요. 예편을 한 다음에 사업가로 변신을 해서 이런저런이라면서 부정축제를 또 엄청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들에 형제가 같이 드러난 마당에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은 여전히 남는 의문인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뭐 부대변인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서울 현충원에 안장해야 된다고 난리치는 이런저런 여론들을 함께 감안해서 대전 현충원에다 안장하는 것으로 지금 그 절충안이 나와 있는 상태인 거니까 전 이걸 지금 어떻게 더 하긴 어려운 상태다라는 점이 하나 일단 말씀드리고 이거 관련돼서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 또 페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본인은 가서 참배를 하고 왔다면서 문상을 했다면서 이게 못 묻히면 우리가 이 김원봉을 서운을 주는 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원봉을 서운을 준 것처럼 이 백선엽 씨에 대해서도 현충원에 안장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깔깔대고 웃었는데 왜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때 그 보훈처장을 불러다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일성의 삼촌에게 그 훈장을 그 당시에 저 훈장은 아니었죠. 예. 김일성의 삼촌이 국가 이 유공자로 서훈받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보훈처장한테 사퇴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의 삼촌인 게 그 사람이 김일성을 가르쳐서 김일성을 이 북한의 수괴가 되도록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혈육일 뿐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40년대, 50년대 대한민국에 살면서 사회주의를 품에 한번 품어보지 않은 그런 사람도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지. 그런 상태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 어쨌든 독립운동을 했던 유공자가 맞고 그래서 서운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보훈처장의 해임을 요구했다는 것. 즉 옛날에 전적과 이 연좌제를 적용해서 이런 사람을 해임하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지금 와서는 또 갑자기 백선엽에 대해서는 옛날 걸 인정해줘야 된다고 말을 하는 이런 이 이중적인 태도가 저는 되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논쟁적인 인물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번 차분하게 짚어볼 필요는 있지만 어쨌거나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에 묻히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반대. 그러나 지금 뭐 절차적으로 진행된 것을 법적으로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뒤집을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은 또 상태인 대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충분히 대접받았습니다. 네. 충분히 대접받았는데 뭘 또 더 이상 대접을 해줍니까? 이생에서 뭐 가장 재산도 엄청나게 많았고 해피한 세월을 보내셨는데 그리고 지금 확인해보니까 서울국립현충원이 다 차서 못 가는 거예요. 다 차서 못 가는데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찾는데 억지로 다시 또 땅을 만들라는 거예요. 억지로 땅을 만들어서 국립현충원에 가신 분은 딱 두 분이었어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나머지 분들은 자리가 없어서 못 가신 거고요. 대표적으로 그 최명신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네. 이분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사병묘역에 들어가요. 내가 같은 전우들과 이제 월남전 참전하셨는데 월남전 전우들이 묻힌 곳에나 사병묘역에 들어가서 눕겠다라고 해서 누워 거기에 들어가셨어요. 이게 장군묘역은 8평이고 사병묘역은 1평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도 뭐 하는 말로 나도 이제 사병묘역에 가겠다 이렇게 했더라면 뭐 그나마 억지로라도 찾아보겠구만 방법을 이게 뭐 못 가는 걸 억지로 우기는 거예요 지금 현충원 상황. 뒤에 넓은 땅인데 그걸 누가 좀 사갖고 합치면 현충원을 아주 크게 키울 수 있을 텐데요 그죠 김비디님 그리고 이게 그 이분이 한번 친일했던 거죠 사과라도 하셨더라면 그렇죠 요즘 우리가 저기 전두환하고 노태우를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노태우는 예. 사과했고 그런 것처럼 이 화해라는 것은 진실 어린 사과가 있어야지 화해가 있는 겁니다. 예. 그거 없이 무조건 용서하라 그러면 우리 보고 바보짓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요즘 이 조문정복 관련돼서 이 다음번에 돌아가실 대통령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여기에 어떤 조문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도 전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하신 대로 전두환 같은 경우는 뭐 개전에 정이 없는 만큼 아무것도 할게 없겠지만
노태우는 조금 다른 게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공과 과에 대한 얘기가 그때 가면 나올 거예요. 저만 해도 이제 노태우 시절에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녔던 사람 입장에서 노태우 정권, 그 독재 정권이 저질렀던 수많은 살인과 이 폭력에 대해서 정말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네. 이제 와서 보면 북방 외교라든지 예,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등 그 당시 보수가 해결해야 될 굵직굵직한 과제들을 또 해나갔던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도 뭐 전 뭐 결론을 내린 상태는 아니지만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좀 생각해보고 토론할 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요즘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백선엽 이야기도 해봤고요. 자, 모레 이제 방송 올라가는 시점으로는 아마 내일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낮 2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상고심 판결이 있습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 파기환송 아니면 인용. 인용이 되는 순간 이제 이재명 지사는 정치적 생명이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파기환송이 된다면은 뭐 물론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법원 취지가 만약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면은 이제 정치적 생명이 이제 보장되는 거가 되지 않겠어요? 뭐 그동안에 또 살아왔던 세월 동안에 무수한 이런 억측들 또 의혹들 이런 것들도 다 털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아마 정치 인생에 날개를 달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법원에서 TV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전 이걸 보면은 뭐 예단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입니다만은 무죄로 이제 거의 결론을 낸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 봅니다만은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 이재명 지사의 이건 특히 이건에 대해서는 참 정치 해먹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만약 유죄가 되면요. 네.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도 TV 토론에 나갈 생각 안 합니다. 아유 그럼 뭐 그냥 벌금 과태료 내고 안 나가야지. 나가서 누가 물어보는데 너 뭐 그날 뭐 3월 15일에 뭐 했지 했는데 사실 3월 14일에 했는데 15일에 말한 것을 증거를 찾아내면 허위사실 유포로 걸면 걸리는 거예요. 예, 무엇이든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자리가 서로 막 이렇게 치고받고 논박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취지와 좀 다르게 나가는 말도 있고 저도 지금 방송하면서도 제가 했던 말들을 나중에 다시 방송을 보면 내가 저런 그렇죠, 말을 했던가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위험하다 싶은 말도 하고 있죠. 예. 이런 말들을 다 체크를 해서 선관위가 여기까지는 합법, 저기부터 불법을 정해주는 거면 뭐하러 선거를 합니까? 선관위 앞에 가서 선관위원들한테 콘테스트 받아갖고 1등한 사람이 대통령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하고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의 특히 이 문제 방송 토론에서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고 뭐 허위사실 유포로 나왔지만 사실 본인에게 추궁하는 점에 대해서 본인의 그 당시 상황에 맞게 변명을 한 것을 가지고 네, 이걸 유죄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법부와 이 선관위가 너무 정치에 깊숙하게 선거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행위다라는 점에서 저는 엄중하게 예, 좀 봐야 되는 문제라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아니 그 선출 받은 권력을 검사와 판사가 그 마음대로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정치 생명을 이렇게 매장시킨다.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정치인들은 금방 말씀, 저도 금방도 방송을 하면서 이제 상대편 이제 보수 패널한테 허위사실 유포라고 이야기했던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정치인들은 허위사실 유포가 정말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 그렇죠. 상대 그 정치인 이제 국회의원 한 분 하신 분인데 막 버럭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네. 제가 나중에 이제 아유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야기는 뭐 제가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참 말 한마디에 의해서 천만 명 이상이 선택한 것이 선택한 사람을 이렇게 법률적으로 아웃시킨다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저는 이제 대법원이라는 데가 법률적 판단 플러스해서 상식적 판단을 또 하는 데란 말이에요. 이 1심, 2심하고는 달리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게 좀 좋은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직권남용으로 유죄를 받고 대법원에 갔다면 뭐 그것이 유죄가 나와서 지사직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해서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건 정치인이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토론회에서 나왔던 말토씨를 하나를 잡았고 그걸 검사가 그렇죠. 기소를 하고 이렇게 사건을 끌고 가는 건 이거는 선거법을 개정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국민들에게 선택할 권리를 줘야지 지금 뭐 선거 공보물 이걸 공보물 했었다면 제가 또 얘기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공보물도 아니고 그래서 공보물 어디에 가서 뭘 할 때 뭐 다리를 놓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건 되고 다리를 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말꼬리를 다 잡고 있는 현재 선거법 체계는 정치인들한테 정치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고 검증이 잘 안 되던 60년대에는 정치인이 거짓말을 해도 일반 국민들이 알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옥죄였다고 하지만 지금은 뭐 검색만 한 모든 사람 핸드폰을 손에 들고 그 다 있는 세상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정치인들을 모든 것을 범법적으로 만드는 이 선거법은 좀 전면적으로 개정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점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관위도 없애야 되나요? 제가 늘 그 주장하는 선관위 없애야 된다고. 선거 일정만 관리하라고 시켜놨는데 이제 아주 그냥 상전이 돼서 머리 꼭대기 올라갔고 정치인들의 모든 일수가 일투족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원래 취지와는 완전히 어긋나 있는 거예요. 선관위가 이 방송을 볼 수도 있거든요. 좀 네. 조심하셔야 되는데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들만 존재하고 파견 공무원들 받아서 하면 돼요. 옛날처럼 공직자들이 관권성 네. 가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존재하는 나라는 굉장히 후진적 정치인이라는 것만 그렇죠. 예. 그렇고 우리 정도 되면 사실은 공직사회를 믿을 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혹시나 개헌을 하게 된다면 선관위는 이렇게 해소하는 게 맞아요. 해소하는 게 맞고 선관위 자체가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뭐 그런 좀 상황도 역할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단 TV 토론에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 저 사람 저기 누가 봐도 거짓말을 했네. 누가 봐도 저기 허위 사실 유포해 가지고 선거에 도움이 되고자 하지도 말아야 될 소리를 했다라는 인식이 들었습니까? 그 TV 토론 보시면서?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시청률도 2%대인가? 그거밖에 안 됐어요. 좀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고 그 TV 토론. 이재명하고 남경필 사이의 격차가 엄청났고요. 아니 그런데 이걸 갖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수세적인 입장에서 그쪽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수세적으로 답변을 했을 뿐인데 그걸 갖고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당선될 목적으로 저렇게 뻥을 쳤다. 이게 성립이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남경필 지사에게 저 인간이 지난 20년 동안 버스 회사를 통해서 30억 이상의 부정 축제를 했다. 이 정도 나가야 어디 가서 허위 사실 유포라고 말을 하지. 그렇지. 묻는 말에 대답을 한 것과 허위 사실 유포로 하는 건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이게 만약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유죄 판결 나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사직 박탈의 형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TV 토론할 때 후보들이 기술을 쓸 거예요. 상대 후보. 거론을 기술들을 만들게 그렇지 되겠죠. 그 기술을 걸 거란 말이야. 미끼 상품 풀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가 될 만한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걸 또 고발해가지고 그렇죠. 그걸 위해서 그럼 미열 전 뭐 TV 토론에 나와서 훈제오로 200g에 200원인데 얼마입니까? 물는데 250원입니다. 이렇게 잘못 말하면 그게 허위사실인가요?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 판결로 해가지고 지사직 박탈형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 민주주의는 아마 몇십 년 후퇴하게 될 겁니다. 예. 아니, 그리고 지금 저 이재명 지사 오늘 뭐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습니다만은 전국 광역단체장 중에 1등이에요. 71%가 넘는 지지율을 보였고요. 근데 그렇게 1,000만이 넘는 도시 같은 경우는 워낙 갈등이 다들 첨예해서 네.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기가 아유 그렇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광역시들 중에서 50% 넘는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마 광주신가 그럴걸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영원함은 잘 나옵니다. 사실 근데 경기도도 그렇게 받긴 힘들죠. 경기도 수도권이고 100만 넘는 도시가 3개나 돼요. 그렇죠. 수원, 고양, 용인. 그리고 뭐 사실 성남 같은 경우 유동인구까지 합하면 100만이 훌쩍 넘죠. 100만 넘는 인구가 많은 도시들 혹은 못해도 다 50만 이상은 되는 그런 인구를 가진 도시들인데 한 그 8위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이런 경기도에서 그 여러 이해와 여러 욕구들이 그 집중돼 있는 이런 수도권에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단체에서 71%의 도민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이건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게다가 또 꼴등에서 1위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이런 상당한 그런 신뢰를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날아간다? 도민들이 그걸 공감할 수 있겠어요? 어? 그 코로나 전국이나 그다음에 저기 대북 전단지 문제에서 보여줬던 그 이제 리더십에 대한 지지도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은 이 상황에 대한 동정심도 좀 보태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똥파리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 말이죠. 이 사람들이 다 사실 시작한 일이에요. 어? 아니 만약에 지금 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지 않았다면은 더 훌륭하고도 더 그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공공의 권능을 보여줌으로써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발목 잡아가지고 한 열 보 나갈 걸 다섯 보밖에 못 나갔단 말이에요. 이제 이 선거에 뭐 그 사실 지지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이 지지자들이 타락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아주 극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똥파리가 누굽니까? 저기 김경수 지사를 저렇게 그 곤경에 빠뜨린 드루킹 일당들 아니에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걱정도 되고 사실 그 선거 무효가 되기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돈을 또 토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 재산 날아가는 그렇죠. 일인 거죠. 40억 정도 되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노후를 굉장히 어렵게 보내고 계신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없던 죄를 검찰을 결국 만들어서 사후 매수죄 예. 적용이 되지 않았던 법을 찾아내서 기소했던 전례가 있는 것인 만큼 정치는 정치의 영역이 좀 남겨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모레 지금 박원순 시장도 이뤘는데 뭐 경우는 다릅니다만 경기도지사마저도 재선거 대상이 된다면은 이 우리 도민들 시민들이 받는 충격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받는 충격은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는 보궐선거 아니라 대선이 되는 거죠. 사실상.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레의 그 결과를 함께 지켜보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민주당의 박진영 부대변인 너무 감사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도 민주당 부대변인 출신이었어요. 예, 그때 뭐 소주도 먹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양반이 주말 부대변인을 했습니다. 지금도 주말 부대변인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상근만 있는데. 네. 예, 상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상근 대변인, 우리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